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이 안개는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 1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20도 내외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전 해상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안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